초보영어 탈출 해커스톡. 리스닝을 백날 해도 안 느는 진짜 이유.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연태흠입니다. 오늘은 같이 우리 리스닝 얘기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리스닝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공부해도 는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새로운 내용을 들을 때마다 안 들리는 거 투성이고요. 제가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리스닝이 안 늘까요? 그 원인을 알려면 먼저 여러분이 어떻게 리스닝 공부하시는지 제가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리스닝을 공부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 알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첫 번째, 영어는 무조건 많이 들어야 된다.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길을 걸을 때나, 버스, 지하철에서도 무조건 듣고 또 들어라. 영어에 최대한 많이 노출되어야 리스닝이 늘 수 있다. 흔히 알려져 있는 영어 공부 방법 중에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 방법이 정말 맞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어를 잘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극장에서 본 미국 영화가 몇 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그 영화들 보고 극장을 나오면서 나 오늘 리스닝 좀 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 적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게다가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토익 공부하실 때까지 그때 들였던 노력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계신 리스닝 실력은 사실 거의 미스테리에 가깝습니다. 무언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 눈치채셨죠?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 두 번째, 리스닝 자료를 들어본다. 스크립트를 확인한다. 그리고 안 들렸던 부분을 여러 번 들어보고 넘어간다. 이 방법이 제가 두 번째로 가장 죽어라 뜯어말리는 리스닝 공부 방법입니다. 처음에 안 들렸는데 스크립트를 보고 나면 좀 들리는 발음들이 있어요. 스크립트를 보고 나서라도 들리면 일단 기분이 좀 좋아져요. 뭔가 들리니까. 그리고 왠지 영어도 좀 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방법이 효과가 있으려면 스크립트를 보고 나서 이제 들리게 되었던 그 발음들이 한 달 뒤, 두 달 뒤, 그리고 1년 뒤에도 여전히 잘 들려야 돼요. 근데 현실은 맨날 들리는 것만 들리고 안 들리는 건 여전히 계속 안 들리잖아요. 이 경험 정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리스닝이 안 느는 진짜 이유는 바로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옳은 방법일까요? 바로 우리가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 미국, 영국 엄마들이 처음 아기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그 방법, 그게 가장 옳은 방법이에요. 미국 엄마와 영국 엄마는 아기들에게 절대 많이 듣게만 하진 않습니다. 스크립트도 보여주지 않고요. 글도 모르는 아기들에게 스크립트를 보여주면 뭐 하겠어요? 아기들이 처음 배우는 엄마를 뜻하는 마마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볼게요. 미국 엄마와 영국 엄마는 마마라는 단어를 먼저 들려줘요. 그리고 아기가 똑같이 발음을 하게 해요. 당연히 처음에는 아기가 똑같이 따라 못하겠죠. 그러면 다시 또 말해주고 따라하게 해요. 마마 해봐. 마마. 마마. 엄마는 이 방법을 아기가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을 해요. 그렇게 아기가 마마 라는 발음을 엄마와 똑같이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9개월이에요. 사실 여러분도 엄마라는 말을 그렇게 9개월에 걸쳐서 배우신 거거든요. 이렇게 리스닝은 눈과 귀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입을 사용해서 따라 말하는 것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원어민의 발음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히 그 발음을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습득한 발음은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고 여전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 표현을 하나 발음할 테니 들리나 한번 보세요. For here to go. For here to go. 들리셨나요? 잘 안 들리셨으면 이것을 듣기 위해서 무조건 많이 들어보면 된다. 들어볼까요? For here to go. For here to go. For here to go. For here to go. 조금씩 들리는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한 번 안 들리면 몇 번을 들어도 안 들려요. 스크립트를 보고 여러 번 다시 들어본다? 스크립트를 보니 for here or to go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들어본다. For here to go. For here to go. For here to go. For here to go.
여러분 들어보면 뭐합니까? 이 발음이 도대체 왜 for here to go 라고 발음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발음을 제대로 익히고 리스닝까지 되려면 무조건 따라해 보셔야 돼요. 문제는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죠. 게다가 이제는 엄마처럼 똑같이 따라할 때까지 9개월을 같이 연습시켜줄 사람은 더 이상 없잖아요. 그래서 발음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도록 발음을 분석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는 그 사람이 바로 저죠. 여러분에게는 제가 있잖아요. For here or to go를 있는 그대로 발음하면 for here or to go예요. 그런데 원어민들은 이 표현을 빠르게 발음하면서 or 발음을 없애버리고요. r 발음도 거의 생략을 해버려요. 그러면 for here to go. 여기서 한 단계 더 변화가 되는데요. 바로 for가 for가 되고요. to는 약화돼서 ru가 돼요. 그러면 결국 for here to go, for here to go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제 수치를 쓰셔서 for here to go, for here to go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이제 이 발음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언제 들어도 이 발음이 들리도록 반복해서 숙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0번 해볼까요? 10번 합니다. For here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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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here to go. 이제 리스닝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 이 방법이요. 단 하나의 표현을 듣는 걸 익히는데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늘지도 않는 방법으로 평생 공부하는 것보다 백만 배, 천만 배 빠르게 리스닝 실력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1년 뒤에 뉴욕에 갔어요. 커피점에 들어갔습니다. 커피 주문하시는 분이 갑자기 For here to go! 들으셨죠? 예, 1년 뒤에 여러분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리스닝이 늘은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더 많은 영어 회화 표현을 연습하기 위해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Hackers Talk 연태흠이었습니다. 바이바이.